4월 넷째 주 소수비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6.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 12:24.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5:16-18.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한 2:28. 칭찬받는 교회의 복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개3:8.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6.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 12:24.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5:16-18.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한 2:28. 칭찬받는 교회의 복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개3:8. 금주의 하가다 말씀, 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3-14.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3-14.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3-14.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3-14.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3-14. 5월 2일 토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규례와 법도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즉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상식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는 높고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 반드시 파멸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물리적 공간 자체를 진멸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달콤한 세상의 기준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성도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상을 없애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상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을 향한 제사를 없애고 우상을 진멸하는 것은 곧 우상의 이름조차 지워버리고 언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경계하실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탐욕, 욕심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요물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우리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죄의 근본, 원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방에 널린 우상 숭배의 장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하신 장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사람의 편의와 필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상황과 환경, 즉 형편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상 제사의 목적은 사람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맺는 인격적 관계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정해진 것 외에는 제사장이나 백성이 함께
먹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숨겨진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드릴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베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릴 것을 주십니다. 베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요 은혜요 행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